커피향 가득한 이곳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. 고품격 뮤직 토크쇼 이대휘 파람 유후. 일어나. 안 일어날 거야? 안 일어나면 두고 간다. 엥? 바로 흑역사를 좀 정리해볼 시간입니다. 아~ 네, 저도 제 흑역사를 볼 때 진짜 와 화면을 다 태워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. 특히 또 형들이랑 같이 했던 프로그램, 오디션 프로그램 때는 진짜 그냥 다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아. 또 어디 가서 이 오해를 풀 시간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갑자기 막 또 방송에서 흑역사 막 보여주세요 막 이럴 때 진짜 너무 솔직히 짜증나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. 아 그랬어요? 저는 좀 짜증나요. 왜냐면 흑역사는 묻어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맞아요. 끄집어내야 되니까. 근데 그 나쁜 짓을 제가 오늘 합니다. 아~ 여러분들의 흑역사를 좀 끄집어내려고 해요. 바로 원어스 흑역사 포토 히스토리인데요. 흑역사 오해와 진실을 풀어볼 시간입니다. 좋아요.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해 주실 게 있습니다. 바로 오늘 네네 스튜디오에서 꺼낸 흑역사는 더 이상 놀리지 않기로 우리 팬분들, 투문분들, 또 제 팬 에비뉴분들, 또 많은 구독자분들 더 이상 꺼내지 않기로 해요. 꺼내지 않기로. 네, 오늘이 마지막! 오늘이 마지막이에요. 자, 요건 와. 아~ 근데 이거 흑역사인가요? 아 저게 귀엽네. 멘트랑 같이 써야 돼. 아 그래요? 아 영상 있어요? 영상 있어요. 영상 보자. 영상 보자. 보고하자. 어리다. 안녕. 난 RBW 안녕. 1년 2개월 전습생 여한웅이야. 웅이라고 기억해줘. 기억해줘. 난 오늘 네 가지 포켓볼을 준비했는데 그중 첫 번째. 그중 첫 번째. 가라 제니미스컷. 가라 제니미스컷. 빠밤. 와 그만해. 이상형 그만. 미치겠다. Hello, I'm Jeremy. I have a nice idea. I'm 아 끝났어. 와 저 같은 경우는 막 선물 상자 직접 마구마구 했잖아요. 마구마구 사진을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됩니다. 어떻게? 아 마구마구 어떻게? 아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됩니다. 제가 그거 밀려다가 지훈이 형이 그 뭐지 저장? 저장 때문에 그거 해가지고 제가 완전 밀려나서 어떻게? 아 마구마구 제 유행어는 망해버렸던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 아시죠? 알죠 알죠. 그 기싸움 버전을 해달라고. 그 랄라 씨가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갑자기? 아저 이거 본 적은 있거든요. 그 드림캐쳐 그, 선배님 하신 거 시연님이 네, 그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 아니라 귀여워서 어쩌라고 챌린지 맞아. 그거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누가 보여주실래요? 네 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? 어떻게? 안녕하세요 가위가위보! 와우 이긴 사람이 이긴 형이 할까요? 좋습니다. 너 진짜 명 MC다. 빨리 해 빨리 해. 자 음악 준비됐죠? 음악 주세요. 이거 어떻게 원샷! 와! 저런 거야? 와! 와! 왜 이렇게 잘해? 왜 이렇게 잘해?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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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난다. 와, 진짜 귀여운데 화면에 어쩌라고. 제가 어떻게 나온지 형 이따 집 가면서 다시 보기 보세요. 어 근데 진짜, 진짜 장난 아니야. 오오오오 무서워. 오, 오. 수연이가 그 취업하면서 다 부실 수 있어. 그러니까요. 아, 정말요. 와 알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많은 이벤트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기대 많이 부탁드려요. 지금까지 이대휘 파람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오세요.